일본 도쿄의 최고 번화가에 있는 한 시계 전문점에서 우리 돈으로 10억 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복면강도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잡힌 4명 모두 10대였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도쿄 긴자의 한 고급 시계 전문점. 검은 옷에 흰 복면을 한 남성이 공구로 진열장을 부수고 뭐지? 인기잖아, 이거래. 리얼. 다른 남성은 가방에 시계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성이 밖에서 상점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 여성을 위협하며 상점 밖으로 나온 강도 일당은 서 있던 차량에 올라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男 3人 で白いお面みたいのをかぶった人がバールなの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そのショーケースを叩いてたっていうのが我々が見えたところで。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젯밤 도쿄 아카사카에서 강도 일당을 찾아냈고 아파트 베란다에 올라 경찰과 대치하거나 도주하던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명은 고등학생을 포함해 모두 1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차량은 렌터카였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손목시계는 약 100개 이상으로 개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여서 피해액은 우리 돈 10억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일당이 모두 5명인 것으로 보고 달아난 한 명을 쫓는 한편 체포된 용의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